일찍 일어났는데도 아직 못 일어났을 이른 아침 7시 가족 몰래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태어나서 발렌타인데이 때 김한혜한테 뭔가를 만들어서 준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빼빼로데이 때 막대과자만 만들어줘봤지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만들어준 적은 없는 것 같아 이번 연도에는 직접 만들어서 줘볼까 합니다. 김딸 등원시키는 겸 해가지고 몰래 초콜릿 재료를 일단 사와가지고 새벽에 초콜릿을 좀 만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가보죠. 일단 지금 도착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는 대부분 10시부터죠. 생전 태어나서 마트 오픈 시간에 와본 적이 없으니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네요. 10시 1분 전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지금 우리 학교 눈에 좀비들 같네요. 드디어 열렸습니다. 김딸 등원시킨 거 치고 너무 늦게 들어가면 분명 김한혜의 의심을 살 테니 짱구 엄마의 빙의에 필요 물품들만 사고 서둘러 집에 귀가해보도록 하죠. 근데 문득 초콜릿 코너에 도달해보니 드는 의문점 하나. 198g의 초콜릿을 녹여가지고 198g의 초콜릿을 다시 연성하는 게 이게 맞나 싶지만 정성이니 그냥 그려려니 합시다. 물론 나 같으면 그냥 허쉬 먹고 싶어. 3개 한 5개면 되지 않을까 싶은. 모자라면은 집 앞에 저기서 사오지 뭐. 혹시 모르니까 화이트 초코도 하나. 그건 왜 사는데요? 휘핑크림을 넣으면은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리 못하는 사람 특 최초로 본 레시피 무한신뢰함. 그거 따라해서 망하면 레시피 겁나게 욕함. 근데 알고 보니 지가 뭔가 잘못한 거. 하지만 휘핑크림 사러 가는 이 인간을 이제 와서 막을 순 없으니 얼른 휘핑크림을 사러 가보죠. 샀는데 생각보다 아주 비싸네. 뭔가 생각보다 대용량에 비싸네요. 그때 문득 눈에 들어온 옆 제품 이걸로 한번 갑시다. 이 작은 선택이 이 인간의 미래를 크게 조집니다. 공부를 안 하시나요? 네. 봉투 받을걸. 자, 일단 초콜릿 준비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이고요. 머뭇거리다가 누군가께서 이 방에 들어오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행동하도록 합시다. 수증기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빈틈없이 막아 수증기를 차단해줍니다. 미리 준비해둔 허쉬를 부드럽게 접어 잘라준 뒤 무심한 듯 퉁 넣어주면 냄비가 무너져 물이 튀어나옵니다.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도구를 이용해 잘 정리해준 뒤 나머지 쪽퍼들을 다 때려 부어줍니다. 손으로 잡고 집기엔 너무나 뜨거워서 고무장갑을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뜨겁네. 문득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지리는 장비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인간은 장비 전에 지능 문제를 해결해야 할 듯합니다. 짜잔. 저건 왜 넣는 거야 대체? 보험이야 보험. 확실한 건 보험금은 절대 안 나오는 보험이겠네요. 이 정도면 되는 거 같은데? 유튜브 수승님의 가르침대로 다음 넣을 재료는 일단 넣으려니까 넣는데 물엿. 초콜릿이 좀 더 찰지게 변한다고 합니다. 초콜릿에 물엿을 섞는 조합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한 조합이네요. 뚜껑 멋지게 다 들여다 한 번 더 쏟아버렸네요. 그걸 왜 처먹어? 달구나. 물엿 이퀄 달다. 거의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급 깨달음이네요. 이렇게 깨달음을 초콜릿에 넣어 잘 저어준 뒤 적당히 섞였다 싶으면 옆으로 옮겨 초콜릿을 살짝 식혀줍니다. 이 휘핑크림을 살짝 끓여가지고 초콜릿이랑 섞으면 좀 밀크 초콜릿 같은 맛있는 느낌이 든다네요.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유튜브 수승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까라면 까야죠. 냄비가 없는 관계로 일회용 라면 용기에 끓이려는데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 로켓 배송으로 시킨 앞치마가 드디어 도착했네요. 살짝 앞치마를 두르고 무심한 듯 요리를 한다. 그 로망에 매료돼 김한혜에게 하나 시켜달라고 떼써서 구매한 앞치마. 근데 뭔가 잘못된 듯하다. 기왕 왔으니 어쩔 수 없이 착용해주고 다시 초콜릿 만들기에 전념해주도록 합시다. 아, 근데 이거 녹고 있는데? 대참사 날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귀찮지만 냄비를 다시 씻어왔습니다. 이제 휘핑크림을 끓여보도록 하죠. 액체형 휘핑크림이 아닌 고체형 휘핑크림으로 잘못 사왔네요. 후면 표기를 꼼꼼히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쨌건 사용은 해야 하니 한번 뿌려보도록 하죠. 어우 조졌다. 히히 오줌 휘핑크림 발사. 개같이 망했네요. 야 이거 맞아? 당연히 아니겠죠. 오 근데 휘핑크림이 되는구나. 느낌 있네. 이 사이드가 부글부글할 때까지만 끓으라 그랬거든요.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으니 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끓이면 돼. 아니 지금 빼라고. 됐다. 뭐가 됐는데. 방금 연성된 진흙크림에 비하면 선녀인 초콜릿을 가져와 잘 익은 휘핑크림을 우악. 진짜 요리 같다. 양심이 뒤져버렸네요. 아무튼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정대로라면 크림과 만나 부드러워져야 할 초콜릿이 점점 걸쭉걸쭉해져 진흙을 넘어 말똥이 되어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똥이네. 아무튼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분당 속도를 1.5배 이상 올려 저어줘 봅시다. 근데 이거 왜 퍼석해지냐? 이거 왜 퍼석했지? 이대로 가다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직원들이 봐도 씨발 이거 뭐야? 라며 인생에 더 없을 충격을 안겨드릴 것 같아 황급히 초콜릿 소생술을 준비해봅니다. 방금 한 번의 숟가락질로 이 녀석의 내구성을 깨달았으니 더 늦어 암석으로 변하기 전에 모양이라도 잡아보려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초콜릿이 거의 1kg 들어갔어. 감탄할 틈도 없이 얼른 모양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똥 맞네. 일단 맛을 한번 봅시다. 초콜릿 맞습니다. 초콜릿 맞습니다. 초콜릿 맞습니다. 초콜릿 맞습니다.
왜 맛있지? 다행히 똥치고는 맛있는 모양입니다. 음식 앞에 두고 불결한 얘기는 그만하고 처음 구상했던 하트 모양으로 열심히 빚어주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멋있는데? 아니 이쁜데? 이거 좀 어떻게 보이지? 문득 시청자들의 시점이 궁금해진 김씨. 나 이거 똥이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위에서 보면은 진짜로 진짜 이쁜데? 위에서 보면 나름 이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서리 쪽 각을 잘 다듬어주면 야 이거는 진짜 이쁜데? 요리 못하는 인간이 처음 만든 것 치고는 나름 모양새가 좀 나온 듯하네요. 이제 냉장고에 넣어 잘 굳어지길 빌며 기다리면 됩니다. 잘 숙성돼야 한다? 뭐 사실 망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몰드 하나 준비해놨었거든요. 이따가는 그냥 시험삼아 그냥 하나만 해봐야겠다. 아까 남은 잉여 초콜릿을 긁어모아 미니미 하트틀에 쑤셔 박던 찰나 김한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X는? 자 짐승 같은 순발력으로 다행히 들키진 않았네요. 아쉽지만 미니미 초콜릿은 여기까지만 만들어야겠습니다. 냉동실에서 주무시던 초콜릿님을 조심스럽게 꺼내줍니다. 두근두근. 뭔가 생기 발랄하던 어제보단 살짝 미라가 된 느낌이지만 이 정도면 제 기준 대성공입니다. 어제 만들어놨던 미니미 하트를 위쪽에 데코로 올려놓고 그녀에게 갑니다. 자. 뭐야 이 똥은 초콜릿을 받고 내뱉은 기적의 첫마디입니다. 언제 만들었어? 새벽에. 왜 만들었어? 응? 밸런타인데이잖아. 고마워. 한입 먹어볼까? 맛 어때? 쓰다. 아 진짜? 맛은 나쁘지 않은데? 쓰다고? 왜지? 이거 훨씬디? 쓰네요. 이거 봐. 진짜 먹기 힘들어 진짜. 치열한 전투의 흔적. 맛있네요. 고마워, 자기. 엎드려 잘 받기잖아. 치워 저거. 빨리 줄게, 뽕뽕. 오늘의 결론, 이 떡으로 만들 바엔 만들지 마라.